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을 볼 때는 요즘 많이 보는 게 조망권 이런 거 많이 봐요. 그 다음 이제 숲, 공원, 미세먼지가 갈수록 이제 심화되니까 이제 이렇게 숲세권, 공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부산 같은 경우는 경사지가 많으니까 평지 이런 거 선호하게 되고, 여기서 또 특징이 있어요. 부산은 해양도시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낀 거를 으뜸으로 친단 말이에요. 바다 조망권. 특히 이제 예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요즘은 광안리 브릿지뷰 이런 거를 좀 많이 으뜸으로 치는데, 울산을 가면요, 울산도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닷가 쪽이 별로 안 비싸요. 도심지가 더 비싼데, 도심 중에서 어디가 비싸냐? 대공원 있는 데가 비싸요. 왜 그럴까요? 울산은 공업도시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끼고 있는 데가 비싼 거예요. 그럼 공업도시가 또 어디가 있냐면, 광양, 또 어디, 구미,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원 끼고 있는 데를 좀 선호해요. 우리는 구석이라서 싫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숨 쉬는 게 자체가 공기가 맑지 않으니까 공기 좋은 데를 찾는단 말이에요. 서울은 가면 바다가 없죠. 그러니까 한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환경도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 평지가 많은 쪽은 그렇게 경사지, 평지 이렇게 별로 차등을 안 둬요. 근데 부산은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를 선호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더라. 그다음에 이제 뭐 상권 편의시설은, 요즘은 예전에는 장보기 좋은 곳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할 때 맞춰서 아내가 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 차량도 되고 배달도 발전되고 이러니까 약간 상권의 중요성이, 편의시설 상권의 중요성이 약간은 좀 후순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선순위가 학군과 교통. 어떤 지역은 학군, 어떤 지역은 교통.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보면 신도시 명륜동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요. 명륜동에 가면 어디는 초등학교는 가까운데 역은 멀고, 어디는 역은 가까운데 초등학교는 가깝고, 그럼 어디가 더 좋을까요? 둘다 가까우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러니까 명륜동에서는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에서는 초등학교 가까운 쪽을 좀더 선호하더라고요. 가격이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아, 역 가까운 쪽보다는 초등학교를 좀더 가까운 쪽을 선호하는갑다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해운대 신도시를 봤어요. 신도시를 보니까 역 가까운 쪽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구도심은 신도시로처럼 만든 게 아니라 신도시를 먼저 볼게요. 신도시는 신도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군이, 전통 학군이 어디가 좋다가 없이 다 비슷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의 차등보다도 교통의 차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의 위치가 어디냐면 부산 동쪽 약간 끝쪽에 있잖아요. 좀더 올라오면 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센터문 좀 부산에서 보면 약간 중간 쪽에 있고, 좀 중앙화 접근성이 좋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좀 중요시 여기구나. 명륜동을 보면, 명륜동이 예전에는 지방에서의 팔학군이라 할 정도로 그 예전부터 전통이 있었잖아요. 차등이, 옛날부터 학군에 대한 차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또 초등학교를 좀 중요시 여겼고, 학군을 좀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아, 지역마다 조금씩 또 다르구나. 앞으로 좀 많이 들 곳이 이제 복합 의료시설이나 병원, 이런 게 접근하기 편리한 곳을 좀 많이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이런 거 있어요. 밀집도, 저는 이제 밀집도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같은 동네에서 한 세대 수가 많은 것도 제일 좋죠. 세대 수 많은 것도 좋지만 세대 수가 작다 하더라도 옆에 단지들이 많아서 이 동네에 대형 세대 수가 있다면 그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인구가 많아야 개발이 되더라도 많이 되고 상권도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실수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거주자 입장에서 보자니 어떻게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잖아요. 교통이라든지.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병원을 해요. 병원을. 사업을 하는 사람 보면.
병원을 하는데 배우 수요가 500세대인데 병원을 하기를 원하겠어요? 배우 수요가 1000세대인데 병원하기를 원하겠어요? 2000세대인데를 원하겠어요? 2000세대를 원하겠죠. 재가점을 한다. 어디를 원하겠어요? 세대수가 많은 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들어오려고 해도 세대수 많은 데가 먼저 들어오고 잘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통도 세대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주로 교통시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기장군에 일강 신도시라는 게 생겼어요. 이 시골에 신도시가 생기니까 여기에 있던 노선이 어디로 가냐면 신도시로 바뀌었어요. 노선이. 왜? 저기가 인구가 더 많으니까 사용인원이 더 많잖아요. 사용인구가.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거지로서는 인구 땅 면적 대비 밀집도가 높은 곳이 입지가 더 많이 발전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태풍이 한번 왔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인구가 많은 쪽은 빨리 복구를 해주거든요. 잘 사는 동네 인구 많은 데는 빨리 복구를 해줘요. 근데 아직도 저기 강원도 어떤 지역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2년 전인데 아직 다 복구가 안 된 거 아시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부촌이고 인구가 많은 해운대에서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빨리 진행이 되고 약간 저 다른 지역은 이제 언급은 안 할게요. 약간 밑에 지역은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 늦게 돼요. 그러니까 격차를 보면 갈수록 벌어져요. 그래서 요 밀집도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 이거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위성지도로 보죠. 다음 지도 카카오, 그러니까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그래서 봤을 때 이왕 내가 돈이 많으면 브랜드만 좋고 세대수 많은 데를 투자하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 그러면 세대수 좀 작은 데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대수가 작은데 뜬금없이 덩떨어져 있는 데보다는 옆에 주변 단지가 많은 곳이 좋은 거예요. 가면 인프라는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지 및 밀집도. 인구수가 많아야 발전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입지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부동산 계급표에서 황족이래요. 황족에 강남구가 들어가고 황족에 뭐 잠실, 여의동, 뭐 과천시 이래가지고 그냥 짤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 짤이 요 강남구가 황족이고 요 비싼데 맞죠? 부천시, 부산 연제구 이런 거는 가축, 노비. 황족, 왕족, 중앙귀족, 지방호족, 중인, 평민, 노비, 가축, 재활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건 짤로 돌아다니는 거고 요거를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무슨 기준으로 했을까? 무슨 왜 네, 평당 가격 그냥 가격이라고 하면 대형 평수가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데를 네. 왜 가격이 비싸냐? 그 동네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순리에 맞지 않게 움직였던 가격은 언젠가는 균형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 균형과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투자 타이밍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지가 좋다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상권도 있지만 아까 뭐랬어요? 교통과 학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가깝고 초등학교 가까워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산으로 봤을 때 동래구에도 초등학교 가깝고 역세권이 있고 해운대구에도 초등학교 가깝고 역세권이 있고 사상구에도 초등학교 가깝고 역세권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해운대구가 제일 좋죠. 서울로 보면 강남구가 있고 강서구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도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 강남일 거 아니에요. 대구면 수성구 이렇게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 또 이렇게도 비교할 수도 있어요. 해운대구에서 초등학교도 멀고 역세권에서도 조금 멀어요. 근데 사상구에서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까워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그래도 해운대?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이라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우리는 아까 금방 해운대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입지에 등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입지를 제가 그냥 등급을 매겼다. 우리는 이걸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순이다? 시군구로 나눠서 평당 가격 순위로 쪼갠다. 뭔가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저보고 제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제가 막 무료 강의나 이렇게 톡톡 강의 이렇게 채팅으로 강의를 할 때 보면 무슨 무슨 아파트 하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뭐 아산시에 무슨 단지까지 저 삼척에 무슨 단지까지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또 사람들은 제가 다 가본 줄 알아요. 다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라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큰 역할을 하는 게 평당 가격입니다. 이런 게 합쳐져서 아까 이야기했죠. 해운대구에 여극도 멀고 초등학교도 먼데 사상구에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까운 데가 있어. 어디가 더 좋아? 했을 때 비싼 데가 더 좋은 데예요. 더 좋으니까 비싼 거고. 그래서 일단 보면 이제 우리가 상급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중에 찾아볼 건데 상급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승장에서 먼저 상승하고 상승장에서는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를 사고 싶어하고 대구 사람들은 수성구를 사고 싶어하고 서울은 강남을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고 많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하급지는 늦게 움직이고 적게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는요 약간 특징이 없어요. 아까 강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강남이라고 무조건 작게 떨어지고 해운대라고 무조건 작게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락장에서는 어떻냐면 많이 오른 지역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대신에 저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좋은 지역부터 이제 사람들이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부산이 어느 정도 저점일 때 어디부터 찾냐면 해운대부터 찾아요. 대구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해야지 하면 어디부터 본다? 수성구부터 보고 서울은 강남부터 보고 그래서 제일 좋은 지역을 먼저 찾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급지는 적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하락장일 때 제일 적게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동구보다도 약간 영도구, 중구 뭐 이런 데 있죠.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으니까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고 나면 상승장에 늦게 진입하게 되고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전체 지역을 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입지 등급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지인 검색에서 들어오셔서 지역 분석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해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단위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17개 시도거든요. 이 17개 시도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볼 건데 충청남도는 입주 물량이 작아요. 근데 충청남도에서 좋은 동네인 천안시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소화가 돼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면 충남의 입주 물량이 작아서 나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냐면 천안의 입주 물량이 그래서 충남의 입주 물량이 작아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보지? 1급지인 천안을 보자. 이래서 천안을 보는데 누가 이제 뭐라냐면 천안은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17개 시도 단위로 보는 게 좋아요. 17개 시도로 그냥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고급 반이 되면 이거를 생활권으로 해서 수도권은 이렇게 조금 이제 내가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지역 분석을 보면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여기 서울을 클릭하면 서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제가 다 못 담았는데 서울은 25개 구가 있어요. 항상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25 나누기 5는 5. 25 나누기 5는 5죠. 그래서 5개씩 나눠줘요. 우선 편하게. 그래서 다섯 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5개를 1급지 중에서도 1기 1이 있지만 1-1, 1-2, 1-3이 있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송동 이 순서대로 해서 이 순서대로 좀 움직이게 돼요. 나중에 보면요. 그리고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로 나눈 거예요. 대전을 가면 5개 구밖에 없어요.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그래서 나누기 5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나와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서울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지역 분석해야지 하면 끝도 없어요. 내가 이런 이론은 없이, 이런 공식 없이 분석을 하면 서울은 끝까지 분석해도 한 달, 두 달, 석 달을 서울을 쳐다봐도 분석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딱 분석을 하면 딱 쉽게 돼요. 서울이 바닥을 찍었네. 어디부터 올라가겠다. 이 1급 지인 5개 구. 1 중에서도 1-1인 강남구가 먼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이렇게 1급지가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 2급지인 양천구, 광진구, 마포구 이런 데로 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더 정확히는, 이게 제가 2021년 시세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바닥일 때 있죠. 서울이 제일 바닥일 때가 2013년 말이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찍는 게 더 좋긴 좋아요. 그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다시 연락 오겠습니다. 그래서 평당가 순위로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 분석에 들어와서 서울을 찍고 원하는 지역을 찍고 밑으로 내리면 요 나오거든요. 시세에 매매 시세를 딱 클릭하면 시세로 내림차 순위 되거든요. 비싼 것부터 제일 와서 나누기 5를 해서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밑에 잘렸지만 5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요 중간쯤에 있는 동작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가 올랐다. 이러면 한 반쯤 왔구나. 그 다음에 5급지 있죠. 5급지. 요 밑에 잘렸지만 5급지가 올랐다. 아, 그러면 이제 약간 상승장의 후반부에 왔구나. 아직 요런 데는 안 움직이는데 1급지가 오른다. 그러면 상승장 초입부에 왔구나. 그러니까 회복장이죠. 나중에 볼 건데 초기 증상이구나. 그리고 경기도까지도 이렇게 보면 이제 경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는 뭐였어요? 서울특별시죠. 그래서 구 단위로 봤어요. 부산은 구도 있고 기장군이 하나가 있어서 구군 단위로 봐야 되고, 경상남도, 경기도 이렇게 도 단위로 오면 시군 단위로 봐야 돼요.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 하나의 시가 도의 하나의 시가 광역시, 특별시의 하나의 구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해운대구 인구가 얼마냐면 약 50만인가 40, 50 정도 되거든요. 한번 찾아 네이버에서 해운대구 인구 치면 나와요. 4, 50 정도 되는데 김해시 인구가 한 50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결국에는 인구가 가지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나의 시가 광역시에는 하나의 구군, 도에서는 하나의 시군,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군, 진주시, 남해군 이렇게 군으로 나뉘죠. 그래서 시군. 근데 거의 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에 들어오면 사이트를 저는 캡처한 거지만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라고 해서 가격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요, 경기도에서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건 현재 아니고 과거예요. 이제 조금 바닥을 봤을 때 광명시, 영인 수지구, 그 다음에 하남시가 가격이 조금 비슷하죠. 1,000만 원 초반대 맞죠? 약 1,000만 원대 비슷하죠. 광명, 용인 수지, 하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려면 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더보기에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세 개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크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남시는 오른쪽에 있고 용인시는 남쪽에 있고 광명시는 남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 동쪽, 남쪽에 있는데 세 개 시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되게 또 하나 부산이다. 부산을 보면 경상권을 보면 부산을 보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부산 동쪽에 뭐가 있냐면 울산이 있죠. 부산 동쪽에 울산이 있어요. 부산 서쪽에는 김해 창원이 있어요. 근데 인구 100만이 넘는 데가 뭐가 있냐면 부산 동쪽에 울산 광역시가 있고 부산 서쪽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창원시가 있어요. 근데 인구가 조금 더 울산이 많죠. 그래서 보면 요즘 상승장에서 보면요. 부산이 오르고 나니까 울산이 올라가요. 곧바로 창원이 올라가요. 서쪽에 있는데.
그리고 울산이 오르고 나니까 창원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 울산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사람들이 울산보다 더 위에 뭐가 있어요? 포항이 있어요. 그래서 포항을 가요. 그 다음에 창원에서 좀 재미보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 김해나 양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포항과 김해, 양산, 진주 분명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크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여가요. 아까 경기도처럼 불경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하물며 포항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가 오르는지 알아요? 구미가 올라가요. 구미는 이 보면요, 지도를 보면요, 대구보다 한참 위에 있거든요. 포항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싸게 움직여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부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은. 고민이었는데 부산이 조정 대상 구역이 해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놓쳤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부산이 고민이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여전히 좀 많은 편이었고 가격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격 차이가 꽤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기본 한 3억은 들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좋은 걸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때 부산으로. 그때 부산 가격이 어땠냐면 2019년 11월경 전후로 해서 어땠냐면 부산이 대전보다 쌌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불당신도시에 임장을 가니까 불당신도시의 소장님이 우리는 물건 설명드리러 왔잖아요. 부산 어디 투자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당을 팔면 부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를 팔아서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부산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이 부산 하면서 올랐어요. 혹은 재미를 봤어. 혹은 재미를 못 봐서 놓쳤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지 하니까 부산 오른쪽에는 울산 있고 왼쪽에는 창원이 있는데 두 중에 어디를 들어갈까? 울산을 간 거예요. 울산을 가니까 울산이 약간 미세한 차이로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산 올랐네? 오른 가격에 살까? 아니면 창원으로 뛰어가볼까? 하니까 창원을 뛰어가니까 아직 덜 올랐네? 창원이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다음 어디를 보냐? 창원 또 올랐고 울산 또 올랐네? 부산 또 올랐고 울산 창원 올랐네? 그 다음 어디 가보지? 야, 울산은 나는 투자 못했단 말이야. 왜? 울산이 공업도시인데 경기가 안 좋았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전의 영광을 아직까지 되찾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다시 생긴 거거든요. 경기 악화로 내려가는 힘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고 이제 수급 요인이 상승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공업도시인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수급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어디를 가냐면 경기 안 좋아서 떨어졌던 지역이 어디 있어요? 포항이죠. 그래서 포항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같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른 도시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물리적으로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경상권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입지 등급을 봤을 때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는 구 단위로 봐야 되고 도지역은 시군 단위로 또 등급을 나눠서 봐야 된다.